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품절 대란을 먹어볼 거예요. 제가 이거 구한다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짠! 롯데리아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라이스버거. 제가 이거를 구한다고 집 주변에 있는 롯데리아는 다 뒤져봤는데 다 품절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찾았죠, 뭐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식었을 수도 있는데 저 라이스버거는 처음 먹어요. 이게 기본 버거 3개 시키고요. 4,900원이고 단품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치즈 토핑, 베이컨 토핑, 비프 패티 토핑 추가했어요. 그래서 총 21,600원 나왔어요. 조금 작네요. 주먹 하나 정도? 약간 그 불고기 버거 단품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밥알이 막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이렇게 생겼고요. 밥알이 막 흩어져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에 양상추하고 소스하고 패티하고 양파, 밥에는 당근, 뭐 파, 옥수수, 버섯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냥 세팅을 해볼까요? 요거는 확실히 크다. 치즈 추가하고 베이컨이랑 고기 패티 한 장 추가. 요거는 확실히 사이즈가 있는데 요거는 좀 작아요. 기본 추가 안 한 거는 그 편의점에서 동그란 주먹밥 같은 거 팔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음료는 녹차 준비했고요.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명란 먹어요. 이거 명란젓이랑 마요네즈 1대1 섞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요. 이건 어리굴젓. 어리굴젓도 가져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먹어볼까요? 괜찮다. 밥이 어떤 느낌이 나면은 그 중국집 볶음밥 있잖아요. 기름에다가 이렇게 볶아놓은 거. 그건데 꼬슬꼬슬하지 않은 볶음밥? 좀 식은 볶음밥. 겉이 뭐 바삭하게 구워지고 그런 건 없어요. 소스가 좀 더 들어갔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4,900원치곤 조금 비싼 감이 있네요. 어리굴젓 딱 올려가지고. 이거는 명란 마요. 자. 이게 그 볶음밥에다가 마요네즈 소스하고 그 다음에 불고기 소스 올라가가지고 그냥 달달한 불고기 버거 먹는 느낌. 근데 패티가 빵이 아니라서 더 맛있어. 그럼 이제 치즈랑 추가한 건 또 얼마나 맛있을지. 확실히 이건 좀 꽉 차있다. 요건 좀 두께가 있어. 기본은 불고기하고 마요네즈 소스 그 조합이 진짜 맛있다 했잖아요. 마요네즈 소스하고 그 다음에 불고기 소스 올라가가지고 그냥 달달한 불고기 버거 먹는 느낌. 근데 패티가 빵이 아니라서 더 맛있어. 치즈랑 추가한 건 또 얼마나 맛있지. 이거는 안에 패티랑 그런 거는 더 들어갔는데 소스는 더 안 넣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소스는 그대로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스 맛이 좀 죽고 그 대신에 고기 맛이 살아요. 근데 전 이 달달한 불고기 소스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기본으로 먹는 게 더 나은 거야. 근데 어리굴젓보단 진짜 명란 맛.
명란마요 위에 다 싹 발라가지고. 하나도 안 짜. 어리굴젓은 좀 짠데 명란마요가 안 짜요. 밥이 대체적으로 잘 뭉쳐있긴 한데 힘을 좀 주면은 쉽게 풀리네요. 이건 국가 같이 먹었더니 딱 명란마요가 짱이야. 명란마요. 보통 딱 그 식사량을 봤을 때 버거 한 개로는 배 차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1.5개? 두 개까지는 진짜 엄청 배부르다 할 정도? 근데 이제 고기랑 뭐 추가한 거는 그건 한 개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품절 대란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일반 밥버거에서 좀 밥만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근데 명란마요랑 먹으면 진짜 단짠단짠이. 이건 불고기 소스 달달? 그 다음에 짭조름? 제가 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게 삼킬 때마다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개만 먹방을 하고 이거는 제가 이따가 먹던 이사의 감기에 막 스케줄에 막 이것저것 많은데 얼른 스튜디오 꾸며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